그 이상 하는 건 싫었어요. 김태원 씨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좋아하면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꿈이 아니고요. 주 3회 좋아해도 꿈이 아니고요. 24시간 김태원 씨처럼 기타 옆에서 먹고 자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도 기타만은 죽어도 안 되고 열흘을 굶고 한 달을 굶어도 기타 파는 짓은 죽어도 못하고 그래야 꿈이요.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해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옆집 애보다 좋아하면 그걸 꿈의 목록으로 줘요, 애한테. 옆집 애보다 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꿈의 한계라는 거, 꿈의 범위라는 게 얼마나 부족해요. 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실질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맞아요. 꿈에 대해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꿈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얼마나 가슴 아픈 건지 알아요? 서른 살에 한번 울어보세요. 내가 여길 왜 왔나?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세상에 이걸, 그 꿈의 정보를 이렇게 학원 원장님한테 얻어서 갔다가 애 보고, 너 원장님 이거 하래. 이럴 일은 절대 아니잖아. 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 칼럼을 봤는데요. 네. 성공과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라 적성 수준이다. 성적으로 줄을 세우면 한 사람이 1등이 될 수가 있지만 적성 수준으로 줄을 세우면 여러 줄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네.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걸 시키면 모든 분야에서 1등이 다될 수가 있으니까 네. 적성을 살려주고 꿈을 찾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거기에서 네. 너는 요거 잘하더라. 이렇게 찝어주지 말라는 거죠. 본인이 그렇죠. 찾게 하라는 거죠.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이거 있잖아요. 제일 아이를 나쁘게 기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몇 등인지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정말 얘기해주지 말아요. 사람이 1, 2, 3등이 어딨어요? 마라톤에서 1, 2, 3등이 어딨어요? 완주하면 다 1등이에요. 완주하면 다 맞아요. 이긴 거예요. 인생 다 살아놓고 나서 우리가 저기 돌아가신 분들 다 세워다가 누가 1등으로 살았나? 어떻게 줄을 세워요? 맞아.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명심합시다, 우리. 자, 요걸, 요, 요기로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꿈에 대해서 좀더 명료해지세요. 네. 자, 꿈은 형용사와 명사로 이루어져. 형용사와 명사. 자, 의사야, 의사. 어떤 사람이 꿈이 의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 의사는 뭐야? 명사죠? 그쵸. 의사는 명사야? 앞에 형용사는 다 다르다? 그죠? 나는 정말 강남에서 엄청난 건물을 짓는 부자 의사가 될 거예요. 자, 뭐야? 형용사가 뭐야? 엄청난 빌딩을 짓는 부자 의사. 명사. 됐죠? 네. 저는요, 정말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돈은 안 벌어도 돼요. 봉사하는 의사가 되겠다. 될 거예요. 봉사하는 의사. 자, 저는요, 사람을 꼭 치료하는 의사보다 약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연구하는 그런 의사가 될 거예요. 저는 정말 손솜씨가 좋아서요, 피한 방울 안 내고 멋지게 수술을 잘할 수 있는 나는 정말 아주 테크니컬한 수술계 최고의 의사. 여러분, 의사도요, 종류가 100가지도 넘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앞에 관용사가 뭐가 붙는지. 그렇지. 알아서. 그게 꿈인 거지. 참 이상하게요. 근데 중요한 거, 형용사는 자꾸만 진화합니다. 아, 그래요? 진화하죠. 저 어렸을 때, 나는요, 되게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빨리 집도 사고 그러고 싶어서요. 난 정말 강의 잘하는 강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했어. 나 30대 초반에. 그러다가 30대 중반이 되니까, 아, 이게 아니야. 나 혼자 강의 잘해서 될게 아니야. 회사를 차려서 내 역량을 누군가에게 후배들한테 나눠줘야 되겠어. 점점 내 꿈이요, 어른답게 진화해요. 지금도 진화하는 중이에요. 이제 얼마 전에 내 꿈은 뭐냐면, 야, 한국에만, 에서만 강의할 게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말 괜찮은 정신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야, 50년 만에 200년 동안 외국인이 이룬 그 경제 성장을 우리나라가 50년 만에 어떻게 이뤘는지 알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니네 몰랐지? 한국인이 얼마나 꿈센 민족인지 알아? 우리는 원래 꿈이 세. 갖고 어리버리한 사람들이랑 상대가 안 되거든? 두고 봐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꿈이 센지 보여줄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꿈센 정신을 내가 외국에 나가서 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많이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영어를 본격적으로 배워서 나는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강의한다라는 꿈이 있어요. 이제 점점 꿈이 진화하죠. 어쨌든 저는 제 꿈은 31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형용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명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가 그대로 아니죠. 있고, 네. 강사이면서 방송도 하는 사람이면서 작가이면서 뭐 어디 또저 얼마 전에 또 명예 경찰하라 그래서 아우 옷 받았어. 경찰이 입고 왜 댕겨야 돼. 경찰 명예 경찰이면서 제법 그다음에 정말 얼마나 많은 그 강사 이외의 명사가 생겼는지 아세요? 네. 커리어가 커가면 명사가 어떻게 될까요? 분화한다. 명사는 분화하고 형용사는 어떻게 돼? 진화하고. 진화한다. 이게 꿈이에요.
요거 지켜보는 재미까지 쏠쏠해. 왜? 내가 성장하니까. 나는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 전에 우리 큰애와 대화를 나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있잖아, 너는 나중에 어떤 게 되고 싶니? 그랬더니, 글쎄 난 지금은 어쨌든 좋은 작품을 많이 하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은데, 미술계에 있거든요. 우리 미술을 하거든요. 작가가 되고 싶은데 아가 지금 뭔지 모르겠어. 그럼 당연하지. 네가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해. 그냥 방향은 정했어. 그럼 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가 될 거야. 교수도 아니고 어쨌든 나는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아 그렇구나. 근데 엄마 내 꿈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나이 50쯤 됐을 때는 나도 엄마처럼 타이틀이 정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멋지다. 근데 지금 네. 20살엔 타이틀이 있을 수 없지. 그쵸. 타이틀이 없는 게 정상이죠. 원래 타이틀은 20년 무가야 생기는 거예요. 타이틀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 네 이름 앞에 정말 네 꿈의 타이틀을 다 붙일 만큼 너 20년 동안 되게 열심히 살아라.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응원해줄게. 너 훌륭한 애라고 계속 박수치고 있을 테니까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절대로 뭐 하라고 명사 정해주지 말아요. 그거는 지가 정해야 돼요. 특히 형용사를 어떻게 정해요? 형용사는 그쵸, 어때요? 그쵸. 걔 가치관이 성장하면서 따라. 또 어때요? 내 가치관은 어떤 사건을 접하면 또 한 번 변하게 되죠. 그죠? 변함에 따라 사람이 무르익어가는 거거든.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익어가는 데는 혼합, 발효, 숙성. 그죠? 처음에 혼합 때. 세상 여러 가지와 혼합되죠. 인간관계와 혼합되죠. 뭐 어떤 직업과 혼합되죠.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열심히 하면서 막 발효가 되죠. 부글부글 끓는다. 그쵸. 그게 한 20년 묵으면요, 숙성이 돼서 숙성된 타이틀을 내 앞에 딱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이 꿈이라는 게 사람을 20년, 30년 키워가는 가장 중요한 재료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재료를 너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쟁의 언어로 쓰죠, 꿈을. 맞아요. 너 걔보다 크게 돼야 돼. 너 걔보다 꼭 성공해야 돼. 너 걔보다 1등 해야 돼. 여러분, 꿈은 그렇게 단기 성적이 아니고요. 천천히 20, 30년간 무르익어가는 숙성의 단어예요. 성장의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경쟁의 언어로 보고 꿈을. 꿈이 이루어지지, 단기적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라고 이름 붙여주지 마시고, 네. 단기적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배운 거죠. 배우고 진행하고, 배우고 진행하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건 뭐다? 형용사와 뭐라 그랬어요? 명사. 명사로 이루어진다.